허벅지 혈관, 대퇴동맥을 이용을 해서 카테터나 와이어를 심장에 집어넣고 그 와이어를 따라서 인공판막을 환자분의 판막 위치에 전달을 시켜서 인공판막으로 치환을 해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는 최철웅 교수입니다. 심장 판막 질환 중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마취 시간이 길고 또 마취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한테는 수술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된 치료 방법이고,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이 시작이 되던 해에 유럽에서 처음 상용화가 된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허벅지 혈관, 대퇴동맥을 이용을 해서 카테터나 와이어를 심장에 집어넣고 그 와이어를 따라서 인공판막을 환자분의 판막 위치에 전달을 시켜서 인공판막으로 치환을 해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펴진 상태면 19mm부터 34mm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들어갈 때는 이게 펴진 상태가 아니라 펴지지 않은 상태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보통 두께가 제 새끼손가락보다 살짝 얇은 정도, 볼펜 두께 정도의 그런 지름의 인공판막이 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판막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서 쫙쫙 열려야 되는데,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서 시멘트처럼 석회화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열리지 않겠죠. 잘안 열리죠. 그래서 협착이 오는 건데,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동맥경화가 진행이 된 판막을 깔끔하게 칼로 다 갈가내요. 그 위치에다가 인공판막을 넣고 꿰매는 거죠. 대동맥과 꿰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인데, 시술은 직접 대동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석회화가 진행이 된 환자의 그 판막 위치에다가 인공판막을 집어넣고 옆으로 짜부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에 비해서 정확도나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와이어나 카테터, 인공판막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이게 대동맥이면 대동맥 벽을 닫지 않고 혈관 내강에서만 이게 디바이스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렇게 보이니까 안 닿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대동맥 벽에 붙어 있는 동맥경화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굵잖아요. 그러면 동맥경화 찌꺼기들이 혈관 벽에서 떨어져 나오겠죠. 그 떨어져 나온 동맥경화 찌꺼기들이 혈관 안에 둥둥 떠다니겠죠. 둥둥 떠다니면서 다른 혈관에 가서 축축 막힐 수도 있잖아요. 뇌혈관에 막히면 뇌졸중이 오는 거고, 콩팥 혈관이 막히면 신장경색이 오는 거고, 그리고 들어가는 디바이스나 이 와이어나 판막들이 단단하고 굵고 크기 때문에 동맥의 파열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인공판막 치환을 수술적으로 하는 방법은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50년이 넘은 치료 방법이고, 시술은 타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니까 딱 20년 됐죠. 전 세계적으로 인공판막도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수술적으로 치환을 한 인공판막의 수명은 데이터상으로 평균 15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5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잘 하더라. 그래서 15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인공판막을 새로 넣어야 되는, 시술은 치료로 시작된 지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직 부족해요. 전 세계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8년까지 추적 조사를 했더니 수술과 성적이 비슷하더라, 나쁘지 않더라, 8년 정도까지는 유지가 잘 되더라. 그렇지만 10년, 15년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환자의 데이터나 나이나 그런 영상들을 다 올려놓고 다방면에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교환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죠. 탑의를 담당하는 심장내과 의사인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수술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무리하게 시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타파트에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 환자한테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려면 이 타 영역의 전문가들이 큰 갈등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큰 컨플릭이 없다. 심한 대동맥 각막 협착증 환자들은 수술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갈렸어요. 전신마취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마취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하니까 수술을 못하고 그냥 불편하게 계시다가 임종을 구하거나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신마취 기간이 짧고 수술보다 비교적 간단한 치료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으니까 충분히 이제 고려할 만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 시술이 수술보다 무조건 좋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을 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 환자들이라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